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조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환저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요, 예, 낙산사 이야기 했는데 오늘은 더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누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천년을 뛰어넘는 개운조사 스님 이야기죠. 네. 어떻게 보면 낙산 이대성가름서라는요, 그 한국 불교가 삼국시대에 찬란하게 막 꽃피던 그런 모습의 설화라고 한다면 개운조사서라는 시작부터가 조선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조선시대고 해서.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정도? 예. 얼마 안 된 것 치고는 좀 길긴 한데. 그런데요, 얼마 네. 안 됐던 이야기 치고는요, 네. 최근에 사람들이요, 전설다운 관심을 전설. 가지고 네, 그렇죠. 이 신통에 매료돼가지고 지금도 이 전설이 살아가지고요. 살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싶어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많이 맴돌고 있는 그런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그렇죠. 네. 이 전설이 사실 미친 영향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는 가장 초창기에 네. 예, 삼국시대에 나왔던 그 낙산 이대성가름설의 이야기는 가장 초창기에 개운조사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에 가까운 그런 전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운조사 이야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스님, 예. 그 부처님께서요, 6년 고행을 하시다가 아 이건 아닌가 비와 하시잖아요. 예. 여기가 아닌가 비하다가 예. 이제 수행을 고행을 놔두시고 정정각산에서 예. 이제 성도를 위해서 수행을 하려고 막 하시죠. 예. 그때 이 신들이 그 주위에 천신들이 또 있었잖아요. 예, 재미나는 일이 예. 이때 벌어지는데 예. 천신들이 예. 부처님 훌륭합니다. 이 성도 저희 응원합니다. 으쌰 예. 으쌰 했나요? 예. 아니면 바지 끄드랑이 붙잡고 성 공부 못하게 말렸나요? 그 두 산신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 두 산신이요 부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한 산신은요 네. 부처님 여기서 성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요. 네. 한 산신은요 네. 부처님 여기보다요 저쪽에 보리수에 가시면요 네. 거기는 역대 부처님께서 성도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도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두 장소에 치열한 장소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제 생각에요 예. 그 여기서 성도하십시오 하는 예. 그 산신은요 예. 자기 땅이 그 정착가산에 있었고요 예. 저 보리수 가십시오 하는 그 산신은 땅이 자기 땅이 아마 그 보리수 근처 아니었을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그 이 땅에서 수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산신은요. 네. 유영굴에 있는 산신이었다고 해요. 아, 그 부처님께서 예. 원래 수행하시려고 하셨던 굴 속에 있던 신이었다. 예예예. 예, 예. 네. 그런데 부처님께서요 가만히 고민을 해보신 거예요. 아, 부처님은 그럼 어떤 결단을 딱 내리셨나요? 부처님은 당연히 역대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신 장소를 선택을 하죠. 아 보리수로 예. 향해 가시게 된다. 그런데 좀 마음이 좀 이 조금 이렇게 언짢으신 마음이 조금 안타까우셨는가 봐요. 왜요? 왜냐면요, 어떤 점이요? 유영굴에 있는 산신이 네. 부처님 여기 좀 수행해 주셔서 여기서 성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했는데 네. 그 산신의 마음을 이렇게 섭섭하게 안 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네. 그림자를 남기 놓고요. 아 당신 대신에 예 자비심으로 네.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부처님은요 네. 보리수 아래에 성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유영굴은 부처님의 그림자가 남아 있는 곳으로 지금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 부처님은 예. 부처님의 그림자는 그럼 성도 못한 거네요. 그래도 그림자는 원래 한 세트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 그래도 남아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아주 좋은 성지로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저기 부처님께서는 걸어서 이제 보리수 있는 데까지 가시게 되죠, 선생님? 네. 네. 거기가 네. 어떻게 보면 한 직선 거리로 한 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스님 좀 걸어보셨다면서요? 제가 그쪽에 걸어보니까 한 3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도 예. 카카오 택시 같은 거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요, 카카오 택시 없었어요. 부처님이요. 인력거. 아니, 인력거도 없고 맨몸으로 가셨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아니, 그 고향님에 나와서 예. 쫄딱 굶으셔가지고 예. 몸이 막 이러실 때였잖아요. 예. 그런데 네.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 이루기 전에 죽도 드시고, 네네. 모욕도 하고. 그 수자타가 예. 올린 죽이요. 예, 그래서 네.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조금 기운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마지막 결판을 이제 성도하기 위한 결정적인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이 산신들이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이 부처님은 끝내는 보리수도 가지만 마하보디탑 있는 예, 거기죠. 예. 그 이 예. 장소가 굉장히 부처님이 또 고민했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무데서나 수행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의 수행에 있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을 예. 심사숙고하셨다. 예. 어디가 제일 좋은 장소인지 아주 고민을 하셨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도하실 때만이 아니라 반열반에 들어가실 때도 이런 고민을 좀 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 안 하니요. 네. 부처님이 이제 쿠시나가라에서 이제 열반을 이 사라상수 옆에서 이제 열반을 하시려고 하니까 네. 아, 부처님 이런 네. 시골에서 왜 열반을 그렇지. 하십니까? 여기는 음식점도 없고 그렇죠. 편의점도 없고 여기는 이제 여기 주변에 뭐, 인프라가 그렇지. 별로 없는데 뭐 아무 숙박 시설도 네. 없는데 신도도 없고 네. 아니 그 좋은 크고 좋은 환경에 인프라 빵빵하게 갖춰진데 네. 국왕들도 있고 신도도 많은데 나누고 하필 이 외진 시골에 네. 그것도 멀리 왜 거기 가서 수행하십니까 하고 아, 수행이 아니라 이제 열반에 들어가시려고 그렇죠. 하시니까 열반하시려니까 하니까 네. 이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나나 네. 여기가 지금은 외지고 이렇게 흐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한때는 이 절륜 성왕이 다스렸던 수도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인멸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여기가 찬란하고 오래 기억 남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 장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 장소 예. 얘기 특별한 장소. 예, 예. 반열반에 드실 때 당신께서 일부러 이렇게 장소를 택하셨다. 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좀 요 대목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목이냐 하면 부처님께서도 이제 정각을 이루신 뒤에 이제 아 인도라고 하는 세상을 딱 보니까 내 가르침을 잘 이해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그냥 반열반에 들어버릴까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제석천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바지끄덩이 무자꾸 늘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라도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르침을 좀 펼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매달리죠. 예. 이걸 보면 대부분 부처님께서는 천신이나 뭐 귀신이 되었든 뭐 천신이 되었든 이런 신적인 존재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이셨지 신들에게 무슨 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는 것은 거의 경전상에서 보기 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느끼기로는요.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신에게 부탁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으세요. 그죠? 그렇죠. 예, 마왕 이제 성도가 막 이제 될까 말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왕 파순이 딱 등장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마구니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하려고 한판 붙지 않습니까, 스님?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 결정적인 고비의 순간에 어떤 행위를 딱 하셔요. 그 행위가 자, 부처님께서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네. 이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렇죠, 막판에서. 그렇죠. 워낙 예. 나는 혼잔데 예. 때로 여기서 원래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 때로면 겁나잖아요. 여기서 부처님께서요. 밀리면 안 되잖아요. 이 기세 싸움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네. 밀리면 부처님 네. 성도를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 내 편 없나 내 편 없나 막 찾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팍 떠오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네. 내 가 있는 곳에 네. 땅이 네. 내 편이 들어주겠다 생각을 확실히 느꼈던 아, 거예요. 땅에 있는 지신이 예. 마왕 파순이 하는 예. 말이 거짓이고 예. 사실은 나의 청정 범행을 입증해 줄 것이다. 예. 네. 마왕 파순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부처님은 무슨 공덕이 있느냐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 갑자기 뭘 딱 얘기하면 어때요? 황당해요. 황당하죠. 네. 부처님도 황당했던 거예요. 네. 아니 내 공덕을 증명할 필요 없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니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에 네. 부처님 공덕 그 자체고 수행 그 자체고 보시 그 자체고 그죠? 네, 이런 맞습니다. 분한테 아니 부처님의 수행과 공덕을 증명해라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질문을 받자 네. 부처님도 한 순간 당황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안고 들어갈 때 안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예. 네, 그렇구나. 네. 그때 부처님께서요. 네. 아, 이때 나를 증명해 줄 존재가 있다. 존재가 있다. 네. 그게 누구였나요? 바로 땅신을 그냥 팍 오른손으로 팍 찔러 버렸죠. 네. 그게 항마촉진 아닙니까? 예, 항마촉진이 예. 이제
손으로 땅을 팍 찔렀다. 그림으로도 있고 상으로도 예. 있죠. 그림으로 그 있는 항마촉진... 것은 수화항마상. 아, 수화항마상. 그러니까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그... 불국사 가면요 부처님 모습 있잖아요. 그 수인으로도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 부처님의 이렇게 불국사에 있는 부처님이요 네. 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성도의 성도 때. 아, 그 석굴암에 있는 석굴암 예, 맞습니다. 석굴암 때. 거죠. 그 이 마왕을요 질문할 때 마왕한테 그 질문에 답변하기 그 전 순간에 손을 가리켰던 모습이 땅을 이렇게 지신을 부르기 지신을. 위해서 그때의 모습이 그래도 지금 또 부처님 모습으로 스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수인이 예.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이런 거 이런 거라든가 그거는 최근에 이런 유명한 거라든가. 수인이고요. 그 최근 수인 이 자비와 사랑의 수인 그때 부처님의 유행했던 수인은 이거 아 땅을 이렇게 오른손. 지신의 옆구리를 찌르는 수인이었군요. 그렇죠. 자. 그걸 딱 하니까 네. 바로 지신이 어떻게 됐어요? 나오죠. 예. 네, 나와서 예. 그 부처님의 청정 범행을 지신이 내가 했죠. 다 네. 봤다. 예. 실제로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이 땅들이 모두 다 부처님의 수행 공덕이 다 이 땅에 스며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파순이 바로 꼬리 내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이 장면이 자. 바로 어떻게 그 보면 이제 예. 부처님께서 신에게 요청을 하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경전은 바로요. 네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에게 뭘 도와달라 부탁하고 요청하고 이런 장면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예. 자, 이거를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 살짝 돌려 보면은. 예. 이제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면 마장이라고 오지 않아요? 네. 마장요. 예. 마장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주 도를 이루기 직전에는 도고마승이라고 도를 이루면 도가 크면 클수록 마장도 크다라는 그런 뭐 일화가 있듯이 예. 부처님이 성도하기 이전에 막 성도를 할락말락했을 때 마장과의 싸움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요. 부처님의 성도를 도와준 것이 바로 일부러 자리를 골랐던 그 땅의 힘이 예. 예, 지신이라는 형태로서 예. 부처님의 수행을 도왔고 그 결과 그 부처님이 성도를 결정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좀 찾아볼 그러니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네. 이 좋은 수행터 이 명당일수록요. 네. 공부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수행에 대한 결과도 얻기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고승일수록 네. 도가 높으신 분일수록 자기 수행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네. 아주 선정하는 데 열심히 하셨던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의상 스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관세음 보살님을 찾아뵙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부러 고르고 고른 곳이 바로 낙산사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개운조사 스님과 이 불공 스님이 이 환자감에서 이제 어떤 전설을 만들어내는데 불공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인걸은 지령이니 도따금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행이 딱 시작이 되거든요. 인걸은 지령이니 이 의미는요. 땅의 기운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땅 기운에 걸맞는 인걸 인재들이 태어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죠, 스님. 그러니까 네. 땅이 이렇게 우리가 산세가 장하고 참 기운이 좋아 보여. 아, 우리 한라산보다는 우리 뒷동산 기운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랬을 때 의미는 뭐예요? 그 뒷동산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인물은 한라산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인물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일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사람은요 명당 흙수를 좋아하거든요. 명당 그러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그렇죠. 얼마나 명당을 좋아하면요. 우리 부모님도 명당, 할아버지도 명당, 그죠? 근데 나도 명당 아니에요. 근데 재미나게도 네. 한국에서 최고 명당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바로 절터죠. 네, 절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수행터 네. 얘기할 때요. 네. 수행터가 다 절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요. 한국 불교는요. 최고의 수행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른 예. 우리 선배 스님들의 공덕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네. 우리 선배 스님들이요 이 좋은 수행터를 찾기 위해서 온몸으로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경험의 결과가 지금의 산사나 절터로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인연이 갖추어진 특정한 장소에서 수행자가 자기에게 맞는 수행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지금부터 우리가 하게 될 개운조사의 환자감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시작부터 명당 이야기네요. 그래서 여기서 환자감 이야기에서 첫 번째 해야 할 명당은요. 경북 희양산일 것 같아요. 스님.
희양산은 아주 재미난 산이죠, 스님. 재미난 산이죠. 1m가 빠지는 산이죠. 예. 제가 다 좋은데 키가 살짝 작은 게 흠이잖아요. 아, 예. 선생님도 1m가 빠져 있나요? 저 1m가 빠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자, 희양산도 999m죠. 예. 1m가 애우기 참 좋죠. 아, 참 애우기 좋아요. 예. 1m가 딱 빠져가지고 1000m 클럽에 못 들어가는 산인데 이 산이 희양산이요. 나름대로 아주 재미있는 산입니다. 희양이 네. 뜻이요. 뭔 뜻인 줄 알아요? 예, 희양. 양은 예. 양기운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네. 희양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 자체가요. 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산하는 산이다 보니까요. 명당 중에 명당이겠죠. 네. 이런 희양산은요. 희양산에 절터가 들어서는 그 인연도 아주 재미있다고 들었어요, 스님. 예. 네. 이거 879년에 이 봉암사가 창건이 되거든요. 이 봉암사 창건에 하기에는 지정대사 도헌 스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신라 때 뿐이죠. 예, 예. 네. 이 스님이요, 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네. 그 심청이라는 사람이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요. 심청. 아, 이 산의 주인이었다. 예, 예. 네. 이 심청이라는 사람이 원래 땅 주인이었는데, 이 도헌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가지고 희양산 중턱에 산사를 하나 지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아. 찾아가고 도헌 스님하고 같이 희양산을 같이 답사를 하는데 네. 도헌 스님이 딱 현장 답사를 딱 한 네, 거네요. 산을 딱 보더만은 이런 거예요. 와, 이런 산세는 네. 하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도저히 땅이다. 있을 수가 없는 땅이다. 이런 좋은 땅에는 스님이 수행을 해야 되는 곳이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도적의 소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야 합니다. 땅이 워낙 좋고 기운이 좋다 보니까 예. 이 수행자가 들어오면 그만큼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예. 수행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와가지고 그 기운 때문에요 예. 예, 머물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예. 한 거죠. 예.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으시죠? 최치원인데요. 아, 최치원, 최치원 선생님도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 최치원 선생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봉암 용곡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아. 봉암이요, 봉이요, 봉황이요, 봉황. 네, 봉황. 네, 봉황의 이 암벽, 형상을 바위, 남긴 바위들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바위가 날아갈 예. 것 같이 아주 웅장하게 예, 생겼다 예, 예, 예. 이 뜻이죠. 그리고 용처럼 용곡, 용의 모습을 한 골짜기를 가지고 있다. 용이 몸부림치듯 예. 하는 아주 깊은 계곡들이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봉황하고 네. 용이 붙었다는 말은요. 네. 최고의 극찬인 거예요. 기운으로 보면요. 그러네요. 예. 네. 예. 지금 용하고 봉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 당연히 둘이서 싸움해서 결판이 못 지었죠. 왜냐하면 둘이가 만만한 이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 예. 그래서 스님이 용왕하고 봉하고 싸움해서 네. 누가 이겼다는 거 들어봤어요? 뭐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아, 뭐, 아, 지금도 그렇구나. 아마 안 싸울 거예요. 네. 그래서 최치원 선생도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예, 이 땅은 정말 정말 기운이 좋은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은 의견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바위 기운이 워낙 훌륭하고 강하니까 여기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굉장한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봉암사 아니 이렇게 기운이 장한 희양산 봉암사였는지 몰라도 근대에 들어서 한국 조교종에게 있어서도 아주 뜻깊은 사건이 여기서 봉암사에서 생기게 되죠, 스님. 1947년에요. 네. 우리가 다 아는 봉암사 결사가 만들어집니다. 네. 예. 이 1947년은요. 우리가 1945년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는 해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한국 불교는요. 일본 불교 대처 불교였습니다. 그렇죠.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외색에 물들어가지고요. 예. 일본 불교화 되었죠. 그런데 예. 이런 식민지 불교에서 네.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결사를 했다는 것은요. 이제는 식민지 불교, 대처 불교, 일본 불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부처님 법대로 사는 청정한 이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자. 그런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결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 시작되었죠. 예, 그거 같은 것이 아니라 예. 슬로건 자체가 예. 부처님 법대로 살자였죠. 네. 그런데 이제 멋진 시작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미완성인 채로 끝이 납니다. 아, 왜요? 아니, 1947년인데 네. 아, 열심히 시작을 했죠. 네. 그런데 네. 1950년에 6.25 네. 한국 전쟁이 아하.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터졌고. 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오고요. 산은 다 보통 빨치산, 빨치들의
소굴이 산이었지 않습니까? 절이었고. 그렇죠. 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수행자가 머물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예. 그런 시대였죠. 그 산이. 산에서 계속 이렇게 결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결사를 안타깝게도 중단한 채로 마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 멋진 이 결말을 못 맺고 미완성인 채로 이 끝났다 이렇게 봐진 겁니다. 네. 예. 그런 인가 때문인지 지금도 한국 조계 중에서는 봉암사는 좀 특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죠, 예. 스님? 네. 가장 특별한 것이요. 봉암사는요 못 들어가게 해요, 지금도. 그렇죠. 왜 못 들어가게 하죠? 여기는요. 예. 조계종에서 유일하게 종립특별수련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종찰 수행 장소인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는요, 수행 말고는요, 수행하는 성례를 말고는 못 들어갑니다. 예, 1년에 예. 딱 한 번 열어주죠. 당연히 부처님 네. 오시는 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봉암사 가보기를 좋아해요. 예, 왜 예. 평상시에 못 보다 보니까 예. 그 아쉬움을 달래러 예. 많이들 가는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인연이 깊은 곳이 희양산 봉암사인데요. 이 희양산 봉암사, 이곳에 환적 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암자가 생기게 되는 인연은 또 다른 분이 또 주인공이에요. 환적 의천스님입니다. 환적당 의천스님 맞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조선시대 분인데 아주 고승 중에 고승이죠. 예. 이 스님이요 어느 네. 때 태어나느냐면요 네. 임진왜란이요 네. 1598년에 끝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5년 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선조 때 태어나 선조 때 아, 선조 맞네요, 임금 맞네요. 때 네 선조 때 1603년에 태어난 걸로 보면요 네.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신 스님인데요. 저는 이제 이 환적암 이거 사찰 레전드 이걸 준비하면서 환적 의천 스님을 공부를 하면서요 와 이렇게 대단한 수행자가 있었다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 감동스러웠어요. 예, 예. 이분은 수행으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대 최고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예. 이분의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해라 한다면 바로 벽곡 수행이었습니다. 이 네. 벽곡 수행이요. 네, 벽곡이 뭐죠? 벽곡이 뭐냐면요. 네. 음식을요 익혀 먹는 것도 아니고요 생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과일이나 네. 아니면 열매 있죠. 네. 도토리라든지 뭐 이런 과일 열매 네. 이런 것들. 아몬드도 들어가나요? 아몬드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고추 이런 건요? 고추 같은 것을 먹어 벽곡 수행에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고추 안 먹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솔잎 같은 거. 네. 그런 거 뭐 땅에 있는 뭐 약초 같은 거는 캐 드시겠죠. 음흠. 이렇게 해서 생걸로 네. 이 생것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서 무려 31년 동안에 벽곡 수행을 해요. 네. 이거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보면 먹는 거 그냥 센 걸 먹었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지만 네. 사실 벽곡 수행 자체가 그 의미는 바로 먹는 걸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진치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음식은요, 이 생명하고 관련되고 본능하고 관련되는 그시다. 네. 사실은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부처님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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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인 이런 벽곡 수행을 하셨잖아요. 아, 부처님 고행님이었어요. 네. 막판에 이 부처님께서 그 벽곡 수행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처음에는 하루에 예. 하루에 뭐 한 알 정도를 먹었대요. 뭐 한 알이요? 뭐 수박? 과일을 뭐 과일을 한 알 먹든지. 스님 수박 하나? 아니. 그럼 조금만 대추 아, 뭐 대추 이런 거 알. 있죠. 네. 거기 뭐 쌀이나 뭐 보리 뭐 이런 것들요. 네. 콩 뭐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알 정도 먹다가 네. 그러다 이틀에 한 알. 그 다음에 사흘에 한 알. 그러다가 이 10일에 한 알. 나중에는 15일에 하나를 드셨대요. 아.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유명하잖아요. 막 피골이 생겨가지고요. 네. 그 이 배를 만지면 뭐가 만져지는 줄 알아요? 등뼈요. 등뼈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벽곡 수행은요, 목숨을 내놓는 수행이다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어려운 수행이죠. 고난 위에 굉장히 어려운 음식을 가지고 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네. 사실 음식을 저 이 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이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 세 번을 한 번이라 안 먹으면 어떤 느낌이 와요? 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존 위협을 느끼잖아요. 네.
예. 근데 막 지옥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절로 들어요. 내가 네.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요, 바로 네.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오고요, 심지어는요, 예? 꼭지가 돌아버려요. 네. 자, 네. 그래서 이런 채식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줄이는 것, 네. 제어하는 것, 통제하는 네. 것, 이걸 한자 문화권에서는 어려운 표현으로서 조복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음식을 통해서 네. 내 몸과 마음을 조복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네. 이 환적 어천 스님이요, 벽곡 수행은요 어떻게 보면요 채식에 비하면요 굉장히 고난도의 수행법이라 그에 비하면 채식은 좀 더 유연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이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벽곡행을 하셨는데요. 이 벽곡을 통해서 자신의 탐진치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청정성을 잘 만들어 나가셨는지 이분의 그 수행에 관련해서 신기한 이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스님.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송이산에서 수행했을 때 이야기죠. 예. 네. 바로 송리산에서 27살 때였나요? 예. 네, 27살 때 송리산에서 삼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한 3년 정도 수행을 하셨다고 예. 해요. 3년을 수행하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찰나 꿈을 계속 꾸시게 되죠. 네. 이 꿈을요. 이 3일 동안에 꿈을 꾸는데 네. 재미나는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3000년 된 신인들이요. 세 사람이 나타나서 3000년. 그러니까 3000년이면 부처님 등장 이전이잖아요. 부처님 이전이잖아요. 예, 부처님 등장 이전에 신들이 네. 그것도 한 명이 아니 세 명이 3일 연속 나타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뭐 네. 말이 3000년이지 태고 쪽부터 있던 존재들이었네요. 예, 예. 네. 이 스님들이 와가지고요. 이 한적 어천 스님이 얼마나 이 청정한 수행자가 여기서 수행을 탁 하니까요. 혹시나 딴 데 갈까 싶어갖고. 바지를 붙잡고요. 네. 아, 바지는 안 입었겠다 그때. 바지 그죠? 바지 입으셨겠죠 왜? 조선 시대인데. 아 바지 입었어요? 스님은 인도도 아니고 스님은 붙잡고요. 네. 세 사람이 매달립니다. 네. 제발 수행을 여기서 더 해주십시오. 네. 가지 말고 더 해달라.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도 보통 부처님 제자들은요 자비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떠나죠. 네, 좀 더 계시게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여기가 삼존동이라고 불리우는 게 그대들 때문이요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맞다고 합니다. 이 세 신들이 그리고 이제 그 꿈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꾸시게 되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비심을 내셔서 1년 더 머무르시게 되죠. 네. 1년 더 머무른 뒤에도 어떻게 더 계속 계시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이 스님 1년 더 머물면서요. 네. 이 스님은 네. 이 표주박이 아니고 부평초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자 네. 이 3000년 된 선인들이 이제 이 스님을 이제 그동안에 함께 이렇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이 스님에 대해서 이 극도의 감사함을 표현을 하면서 이 스님은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부처님 당시에도 그 승려들이 이제 나무 아래에서 수행할 때에도 3일 이상 머무르지 마라 뭐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런 수행관에 아마도 철저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또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수행터 중에 하나가 또 묘향산에서도 또 수행을 하셨죠. 33세 때 이분이요. 네. 묘향산에서요. 네. 두척굴, 굴에서 수행을 1년 동안 하고 계셨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홀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시면 이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봤대요. 와, 저 스님이 수행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보면 네. 갑자기 이 굴 주변에요 수십 명의 승려들이 네. 이렇게 모여갖고 있는 모습이 보였더래요. 아.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네. 눈에는 잘 띄었겠네요. 아, 다 스님들이 다 이상하니까 빛이 막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올라가가지고 보면 그 수십 명의 승려들은 다 사라지고 그 환적 스님 혼자 굴 안에서 수행하는 모습들을 몇 번씩이나 목격을 했답니다. 그때서야 아, 이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마을 사람들이 신심을 내고 네. 이 스님을 극도로 이렇게 이 공경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보면요. 자, 이 뭐 예. 스님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존재들은 신적인 존재긴 한데 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화엄성중 같은 존재였나 봐요. 그죠? 네. 여기뿐만 아니라 아주 명당이란 명당은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셨는데 이분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면 바로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죠, 스님? 이 스님이요, 11살 때요. 네. 이 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절에 들어갑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11살 때부터 이 어머니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음흠. 이분이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내가 이 지금은 공부를 위해서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공부가 이루면 어머니를 이렇게 못다한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네. 이 스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45세 때에 이제 어머니를 가까이서 두고 봉양을 하는데 이 스님이요 이 51세 때 어머니를 봉양하는 도중에 이 황해도 금사사 미타전이었어요. 네. 어머니가 이제 이 환적 의천 스님에게 얘야 너 이제 벽곡 수련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자 네, 걱정이 되셔서 예, 31년 네. 동안에 이 계속했던 벽곡 수련을요 그날로 그만을 둡니다. 어머니의 네. 간곡한 부탁에 그러니까 의해서. 효심에 예.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예. 그 마음을 안정시켜드리기 그렇죠. 위해서 그만둔 거죠. 예. 이렇게 수행을 그만두게 돼서 환적당 의천 대사께서 이제 수행이 깨지거나 수행력이 낮아지거나 깨달음이 없어지거나 그랬나요? 아닙니다. 이분은요 그 네. 이후에도요 네. 그 어머니의 권유 이후에 3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더욱더 이제 온 산을 다니면서 네.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많은 암자나 또 많은 절했어요. 네. 이 스님의 수행력을 좀 와서 이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많은 곳에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스님 2년 닿는 곳마다 다 1년 있기도 하고 또 뭐 3년 있기도 하고 어떤 데 6개월 있기도 하면서 2년을 맺는 거 보면요. 네.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이 계셔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수행이 굉장히 많이 그 절의 에너지도 바뀌고 수행이 많이 진전되는 것 같은 그렇죠. 아니 고승이 예. 계시면 그 절 기운 자체가 상승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평생을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요. 네. 이분은 결코 어머니에 대한 효도도 이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다고 또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요. 이 스님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해야 될 도리를 다 갖추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머니도 모시면서 또 어머니를 잘 이렇게 효도도 다하면서 또 수행도 철저히 하셨는데 이렇게 아까 표현했던 부평초라는 표현처럼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곳이 수행하는 데 적합한 곳이 나타나면 암자를 짓기도 하셨는데 그 암자를 총 네 군데를 지으시게 되는데요. 네. 그 암자의 이름을 전부 다 한결같이 환적암이라고 짓게 되시죠. 그래서 이 스님 호가 환적이잖아요. 환적. 예, 그 부평이면 예. 사실 어떤 특정한 절을 호로 딸 수가 없는데 이분 환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환적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예. 예, 네 군데의 절 이름을 한결같이 똑같이 환적이라고 붙이시게 됐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희양산 봉암사에 있는 환적암이죠. 66세 때예요. 이 스님 봉암사에서 겨울을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백운대 최치원도 여와서 놀다 갔대요. 아, 워낙 여러분들, 아름다워. 맞아요. 그 예. 부처님 오신 날 만약 봉암사 가시게 되면 여기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수행터로도 최고고요. 예. 그냥 잠시 앉았다 가기에도 정말 좋은 명당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문을 열 때 사람들이요. 네. 갔다 와서 이제 이 기념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요 가장 많이 올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요 여기예요. 아 사진으로 포토존으로 예. 예. 직접 가 보시면요. 네. 굉장히 멋지고요. 정말로 저절로 수행하고 신선들이 사는 곳이 같다. 또 여기서 수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요. 네. 그 바위에 미륵 이 부처님이 새겨져 있죠. 네, 마의 예. 미륵 열의 좌상이 있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환적당 스님께서 미륵열의 좌상도 이렇게 만드시고 또 그 관련된 연유를 이렇게 사적비에 적어서 사적비도 세우시고 그 밑에 이제 환적암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륵열의 좌상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환적암도 같이 지으셨다. 이렇게 뭐 생각해봐도 될 법하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환적암이지만 환적암의 위치를 한번 추론해봐라. 그런다면 아마도 그 미륵열의 좌상 주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스님은요. 네. 바위나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갖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수행터에는요. 꼭 네.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 앞에서 한다든지 네. 아니면요.
그냥 바위가 신령스럽게 생긴 큰 바위가 있으면요, 그런 바위를 찾아가지고 그 바위 앞에다가 조그만 암자를 짓고 수행을 하고 했어요. 네. 예. 이걸 보면 이 환적당 의천대사께서는 벽곡도 좋아하셨지만 바위 관련된 수행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셨던 장소가 가야산 아닙니까? 예. 네. 이분이 85세 때예요. 네. 아,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어 가고 있구나. 아, 네. 입적할 때가 됐다. 가야산에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인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음흠. 그때가 85세인데요. 네. 85세면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굉장히 장수하셨네요. 예, 예. 네. 저기 백년암에다가요. 네. 찬운방장이라고 이렇게 현판을 하나 적어놓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수행을 하는데 네. 바로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를 마주 보면서 방장이니까 뭐 한 평 정도 되겠죠. 3m, 3m. 아, 그러니까 큰 바위 예. 앞에 큰 예. 바위가 있는 예. 곳. 앞쪽에 일부러 조그만한 예,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예. 수행을 하셨군요. 거기서 마지막 수행을 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해지기로는 자탈 임망을 하셨다 뭐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돌아가실 때도 또 이적이 있으셨다고 해요. 이분 다비식을 하게 되죠. 예. 예, 다비식을 하는데 공중에서 천둥 번개가 세 번을 쳐가지고 이분 다비하는 거기에 번개가 이렇게 내리쳤다고 하죠. 그래서 그분의 머리 정골이 이제 튀어 올라서 동쪽에 있는 바위 50보 있는데 바위 위에 정중앙에 딱 떨어졌다. 아, 이런 표현도 그 들어봤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필 바위를 때렸는데 바위를 때리는 아니 다비를 때렸는데 네. 이 다비의 조각이 네. 아니 그 많은 곳 중에 하필 바위 위에다가 톡 중앙에 앉았다. 네. 야, 이거는 아니 그리고 50걸음을 일부러 세 봤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걸 하도 희귀하게 생각하신 그 주지 스님이 그 머리꼬를 바로 안에 이렇게 잘 넣어 가지고 법당에다 안치를 하고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자, 기도를 올렸는데 동진 날 갑자기 바로에서 소리가 나고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놀란 나머지 주지 스님이 황망히 가서 바로를 딱 열어봤더니 바로 뚜껑을 딱 열고 여기 뭐가 들었나? 무슨 일이 왜 이러지? 하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원래 머리종골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오색 찬란한 사리가 7개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럼 총 8개 되네요? 그렇죠. 총 하나가, 8개가 된 거예요. 하나가 7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7개라는 숫자도 괜찮다. 또 7개라는 네, 숫자도 네. 참 의미심장해요. 또 네. 그죠? 그래서 총 그래서, 8개가 만들어진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연이 있는 사찰에서 그분의 사리를 하나씩 모셔다가 사리탑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한 분이서 사리탑을 8개를 만든 거는 이분이 유일하지 않나. 이 8개 중에요. 네. 지금 희양산 봉암사 얘기했죠. 네. 거기에도 이 스님의 부도탑이 있고요. 이 스님이 돌아가실 때 해인사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해인사에도 사명당 비석 옆에 있고요. 네. 아까 정골 얘기했잖아요. 정골. 네. 이 정골은요. 경북 어성의 비봉산의 대국사에 모시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인연 있는 곳 이렇게 네 곳 이렇게 해서 총 열 곳인데요. 그래서 예. 보면 조선시대 때 절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상황이.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리탑을 세운다는 거, 사리탑 공이 많이 굉장히 많이 들고 힘든 일이었을 예. 텐데 서로 모셔가면서 사리탑을 세웠을 정도면 이분의 사리를 모시는 것이 그 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덕을 가져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부처님이요, 같아요. 부처님이요 입면 네. 하시고 난 뒤에요. 부처님이 사리를요 열흘 군데 배분해 맞아요. 가지고 열흘 군데 탑을 세워요. 그거하고도 또 희한하게 그렇죠. 또 닮은 구석이 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적을 보이면서 끝까지 훌륭한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적당 의천대사께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대에 가장 큰 벽곡으로 또 효선 쌍미로서 또 이적으로서 가장 훌륭한 수행력을 보여주신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분의 이야기는 이분의 제자 중에 풍계 명철이라고 하는 고승이 또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 쓰신 명계집에 환적대사 행장기라고 하는 풍계집 글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 풍계집이군요. 풍계집 스님, 아, 스님 멋져요. 자, 이 풍계집에 환적대상 행장기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남겨놔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 이렇게 얘기를 재미나고 신통나는 이 스님 얘기를요 네. 해주셨는데 핵심은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한적 네. 스님에 의해서 한적암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이 환저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장소가 대단한 장소냐. 어떤 이거 인연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 환저감이라고 네. 하는 것이 어떤 인연으로서 만들어졌고 그 인연으로서 만들어진 그분의 수행력이 환저감에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수행력과 환저감에 담겨져 있는 수행력은 인과로서 맺어져 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환저감의 인연은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인연을 맺고 사라지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바로 환저감의 인연이 개운조사라는 거죠. 아, 또 있어요? 네. 아. 자, 그래서 개운조사 스님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개운조사 스님은 1790년에 탄생하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때가 네. 이때가 영종조 때인가요? 정조 때고요. 정조 때. 그 어천 스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어천 스님이 돌아가시고 딱 100년 후에 개운 스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개운조사 스님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조선 불교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종조 때 불교에 대한 어떤 그 견제라든가 탄압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하게 이렇게 닥쳐오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계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시절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봐라. 아, 죽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이분은요. 네. 죽음 아니고서는요.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죽음이요. 어린 시절 전부 다 죽음으로 다 도배가 되는 스님은요. 네. 본 적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죽음이 개운조사 스님의 전체의 이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데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가슴에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절절히 사무쳤는가 현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집에 뭐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러면 뭐 금줄이라도 형식적으로 남아 금줄이라도 걸고 거기에 고추도 이렇게 하고 석탄도 이렇게 석탄 맞나요, 스님? 석탄이 아니죠. 그럼 뭔가요? 수초. 아, 수치군요. 물론 석탄하고 숯도 비슷하긴 하지만요. 네. 아니, 어리다가 어린이 태어나는데 석탄을 꼽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자, 예, 숯을 이렇게 꼽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같은 동네에 살기만 해도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을 같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예, 나와 꼭 관련이 없더라도 아직도 저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철이 없었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마을에 예. 초상 내지는 조문하기도 하고 얼마 전만 해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나와 꼭 이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탄생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소멸을 직접적으로 매일 마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완벽하게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 현대는 네. 이 죽음이나 태어남 자체가요.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병원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네, 완전히 나의 네. 삶에서 이렇게 칼로 도려내서 딴 데로 치워버린 네. 그런 느낌이 네. 들 정도예요. 근데 개운조사 시절만 해도 그거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이 너무나도 흔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개운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운명으로 인해서 그런 경향이 특히 더 강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운 스님이요. 네. 태어날 때 외동으로 태어나거든요. 아, 또 외동이었죠. 예. 맞아. 네. 이 외동으로 태어났는데 네. 이 3세 때요.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예, 그 김씨 가문에 태어났는데 예, 예. 어머니는 이제 양씨 가문 예. 분이셨고 아버지가 3세 때 돌아가시고 예. 얼마 또 있다가 또 이 5세 때요. 네.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2년 만에 예. 양 부모님을 다 잃어버린 건데 예. 5세 때까지만 해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잘 모르죠. 아직 네. 어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5세 된 이 애를요. 고아가 됐는데 예, 예. 이 외삼촌 내외가 네. 데리고 이제 자식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 예. 외삼촌 내외가 마침 자식이 없었다. 예. 아, 그렇게 전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아들 삼아서 데려가신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좀 흔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네. 이 부모가 없으니까요. 네. 외삼촌 예수모를 마치 부모처럼 따르고 예. 그렇죠. 양아들은 예. 위로받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어린 시절을 참 보냈으면 참 다행인데 네, 어때요? 좀
익숙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7세 때요. 부분이. 외삼촌이 네. 돌아가십니다. 야, 선생님 7살이면 미혼 네. 7살이라고 칭하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걸 이해하기 예. 시작하고 나와 남이 네. 어떻게 이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이해할 텐데 내꺼라는 것도 이제 챙기기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미혼 7살이라고 예.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나이에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떠나시고 나니까요. 7살짜리가요. 이 3년상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이고 예. 이제 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 7살 때 3년상을 치른다는 것. 예. 요즘 아이가 아무리 영악해도 3년상 치르라고 그러면 못하겠죠, 선생님. 이제 3년상이에요. 요새 같이요. 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그리고 뭐 음식 어? 다 준비해 음식 준비도 안 돼 있고. 예, 예. 네. 모든 시설이 다 준비된 데서 지내는 3년상이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묘소 옆에다가 조그만한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고 심요살이라고 예. 하죠? 다 쓰러져가는 음악 예. 비스막이 지어야지 근데 옷도 잘... 어떻게 입었어요? 허름하게 어떻게 허름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척도 땅에 들어가셨으니까 옷도 잘 입으면 안 돼요 네, 허름하게 그 먹는 것도 그러면 먹는 것도 잘 먹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 제대로 못 드시는데 네. 내가 잘 먹으면 큰 부려죠 옷도 잘 입으면 큰 잠은요? 부려고요. 잠도 좋은 곳에서 자면 큰 부려예요. 아. 왜냐하면 부모님이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계시는데 내가 따뜻한 데에서 자면 큰 부려거든요. 그 일곱 살짜리 보고요. 네. 그런 3년상을 치르라 그러면요. 야 요새 일곱 살짜리 다 도망가겠네요. 그렇죠. 예. 못해요, 선생님. 예. 현대적인 아이 입장에서는 아마 절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어른도 그래요. 이 조선시대 예. 때 3년상만 치르고 나면 예. 어른조차도 힘이 예. 들어가지고 예. 아주 뭐 건강을 해치운다거나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었습니다. 3년상을 치르고 나니까 9살이 됐지 않습니까? 네. 외숙모마저 또 돌아가세요. 야, 탈상하자마자 다시 예. 이제 3년상 들어가잖아요. 그 또 3년상을 또 보내요. 그 6년이잖아요. 예.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 스님은요. 이 충격을 이렇게 이 크자 이제 방법을 한번 찾아내봐요. 와, 이 죽음을 혹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다 예. 죽어서 없어지는데 예. 나도 그럴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주변에요. 죽음을 피할 방법을 수소문하기 시작을 해요. 죄 그러고 묻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네. 내 동네마다, 동네 만약에 사람마다. 만약에 이해가요. 네. 이 스님한테 찾아온다면 스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이제 스님이니까 해줄 말은 좀 있죠. 아, 부처님,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 계셨는데 그분도 출가하시기 전에 이제 성 쪽으로 나들이 가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은 자를 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일을 겪으셨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성불을 하셨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실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그렇죠. 스님한테. 네. 그래서 아 출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 출가를 하면 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3살 때요 네. 출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스님은요 네. 어디서 출가하겠어요? 문경에서 제일 큰 절, 좋은 절 찾으면 예. 희양산 봉암사겠네요 그렇죠 근처에 있는 절이 봉암사였던 거죠 아하. 그래서 봉암사에 네. 이 출가를 하는데 그때 해암선사에게 출가를 해서 네. 이제 은사스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이제 그러면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죽음의 있습니다. 그림자를 다 떨치고 행복한 수행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겠네요. 예. 그런데 출가지 그 다음 해에 네. 스승님이 입적합니다. 스승님마저도 예.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기구하네요. 이거는 뭐 부모님 돌아가셨죠. 그것도 부모님 또 양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네. 이 소문이 안 퍼지겠어요. 안 그러니까 이 절 주변에요 없죠. 소문이 쫙 돌았겠죠. 쫙 돌아가지고 근처에 가면. 네. 이 간다. 그러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좀 저기 배우기 위해서 스승님 좀 다시 얻고 싶은데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스님들이 도망을 가죠. 잠깐만 나 저기 나 선빵에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나중에 와서 내가 제자로 받아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쬐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스님. 아니 스님이라고 해서 죽음이 안 두렵겠습니까? 나 두려워요. 두려워요. 물론 네. 수행을 많이 해서 네. 죽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경지에 이르렀으면요 네. 이 죽음조차도 초달하시겠지만 네. 대개의 스님들은요 죽음조차가 아, 두렵죠 아, 스님도 네. 다 인간이고 네. 인간적인 감정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절도 봉암사뿐만 아니겠죠 뭐 좀 다녔겠죠 다 소문이 퍼져갔고요
얼마나 스님들이 없었으면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6년 동안 환자감에서 혼자 지내게 되잖아요. 아니 아무도 아니, 14살이 아니 14살이 네. 어린 나이예요. 근데 3일을 아이고 말도 안 나온다. 14살짜리 3일을 그냥 큰절 옆에 환자감 그 마의 미러감이 멀지도 않습니다. 네. 큰절에서 그 혼자 있게 놔뒀다는 건 스승되기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혼자 놔뒀겠느냐. 그래서 네. 이 스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죽음 이 스님에게는 죽음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다 했잖아요. 네. 이 죽음이 이 스님이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을 다 예. 아, 죽음이 관통하고 이런 있죠. 이런 사연을 가진 스님이 흔치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요 20살 때 네. 이제 6년 지나고 난 20살 때 용기를 냅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찾으면 안 되겠다. 아니, 여기서는 또 이 6년 기다렸는데 스승을 만날 기회가 없겠구나. 좀 멀리 가야 되겠다. 좀 소문 안 나는 데로 가보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네. 20살 때 네. 이제 드디어 스승을 찾아 봉암사를 한적함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죠. 아주 큰 결심을 하고 떠나게 되죠. 이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되죠, 스님? 10년 동안에 네, 1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됩니다. 떠도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방법도 안 되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환자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 스님은 결심을 해요. 네. 좋다, 죽기 아니면 살기도 이제는 네. 세상에서 스승을 못 구하고 네. 또 내 주변에서 못 구한다면 스승을 어디다 구한다? 하늘에다가 불보살님한테 한번 구해보자 하고 불보살님한테 서원을 세우고 스승을 제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죽게 하면 사기도 기로 정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심으로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그 10년간 공부를 하면서 방황했던 그 기간이 그냥 허송 세월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네, 그 뒤에 우리가 보면 살아가 보면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 살아온 삶도 이 시간이 지나서 먼 뒤안길에서 쳐다보면요 또 의미 있는 그렇죠. 삶이었듯이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 내가 예.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예. 얻을 수도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겨운 스님은 10년 동안 다니면서요. 물론 네. 본인은 네. 이 어떻게 보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얻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수행을 많이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수행을 어느 정도는 수행하는 방법들을 익혔는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그 아까 네. 부처님 말씀했지만 공부가 될 만하면 마장오고 골무가 네. 공부가 될 만하면 네. 마장오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네. 1년 동안에 정말 죽게 하면 살기로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요. 증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장입니다. 예, 네. 우리는 뭐 마장 하면은 안 좋은 것, 네. 오면 안 되는 것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사실은 마장이 와서 마장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나의 수행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장이 와야만 나의 수행력이 맞습니다. 올라간다. 네. 어떻게 표현하자면요? 이렇게 마장은요. 네. 좋고 나쁨이 없어요. 마장 자체는 좋고 나쁨이 예. 없죠. 마장 네. 그 자체가요. 나의 무의식, 나의 음력, 내가 가장 수행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마장이 나타났다. 수행을 하다가 뭔가 증엄이 나온다 이러면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내한테 이익되는 거 그런 것만 오길 좀 바라죠. 멋진 거, 네. 그죠? 이런 것만 꿈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마장을 통해서 공부가 진일보되는 것이 아니고 마장을 오기만 하면 바로 공부 마장 도착하자마자 공부 스톱. 어이구 잘 됐다. 마장이 왔네. 나 이제 공부 그만둬야겠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죠. 이거는 네. 수행자가 네.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마장을 어떻게 대체해 나가고 마장을 어떻게 내가 이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그러면 개원조사 스님은 이 마장을 잘 극복해 나갑니까? 아, 당연하죠. 10년 돌아다니면서 그동안에 들으면서 이런 걸 들었겠죠. 마장이 오면 이거는 네. 나의 공부가 진일보 되니까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라. 여기에서 끌려가면 끝이다.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마음이 안정된 예. 채 그냥 예.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수행자도 자기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마장이 오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차 실수할 수 있는데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교학을 먼저 공부해라는 이유가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수행을 하면서 네. 닥치는 온갖 일들을 교학을 통해서 미리 알면요. 수행이 훨씬 더 매끄럽고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네. 수행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교학이 아. 잘못돼 있으면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요. 공부가 판단이 스톱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서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교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한마디로 수행에 있어서 이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데 그렇죠. 무조건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준비가 된 자에 한해서만 예. 이 위기가 곧 기회로서 바뀌게 된다. 자, 이 개운 스님의 마장은 어떤 게 나왔는지 알아요? 지금 저요. 뭐요? 비트코인. 아, 그 당시에 비트코인 소용 없어요. 마장 아무리 좋은 거 나와도 스님한테 쭈쭈바. 아, 쭈쭈바 못 만들어요. 그 당시 수준으로는요. 그 당시에요. 네. 개운 스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싫어하는 형태가 마장으로 드러나거든요. 아. 그럼 이걸 보면요. 네. 개운 스님은 뭐가 약하고 뭘 또 장점이 있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장은 스님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걸로도 나타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도 나오잖아요. 아니 보세요. 아니 사람을 꼬시려면요. 네. 싫어하는 거 갖고 꼬시면 넘어오나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오죠. 네. 좋아하는 거가 꽃이죠. 홀랑 넘어가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건 또 쉽게 꽃일 수 있어요. 네.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때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요. 이걸로 통해서 저 사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장 중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섭고 네. 내가 싫어하는 마장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가 상대적으로는 쉬운데 네. 내가 좋아하고 그죠? 내가 달려드는 그러한 형태의 마장은 오히려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스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운 스님의 마장은요, 네.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난다. 이거 좋은 음악 거잖아요. 소리 좋잖아요. 음악 소리만, 아이고, 나 공부 이뤘는가 보다 하고, 네. 이제 그날 수행 딱 끝, 나 이제 네. 노인 됐네 하고, 네. 이제 네. 나가야 되겠다 하죠. 네. 그래,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근데 마장은 원래요, 네.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좋은 음악이 나왔을 때, 네. 좋다고, 넘어가느냐 안 나가느냐 테스트하겠다는 건데 네, 저 넘어갈래요. 아니,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 사나운 네. 범이 나타나요. 그 당시에는요 네. 무성기요 범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호환 마마 이런 거. 예 맞아요. 지금은 무성기 뭐예요? 비트코인이요. 주식 폭락이요. 아, 그렇죠. 그런 게 무섭지만 그 당시에는 부동산 폭락 이런 범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황금. 아 황금 좋죠. 선생님 좋아하는 비단. 그 당시에는요 황금과 비단인 거예요. 그렇지. 지금같이 좋아하는 그런 게 틀리죠. 아 틀리네요. 네. 그리고 도적들이 나와요. 도적. 도적도 무서웠던 무섭죠, 것 같아요. 무섭죠 스님. 예.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좋은 마장 내가 다 내 거야 하고 다 가지 안 하는데 도적이 나타나면 다 뺏기잖아요. 큰 뱀이 나타나서 내 몸을 꼬아버려요. 어때요? 싫어요. 싫죠.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네. 통과를 하니까요. 네. 하늘에서요 기분이 언차 않았는가 봐요. 아, 보통 이중담은 보통 안 아, 그렇지. 다 떨어져야 되거든. 넘어가는 이제 수행이 깨지는 게 예인데 안 네. 그러잖아요. 이거. 안 넘어가니까 독하지. 하늘이요 안 되겠다. 더 센 걸로 보내라. 그렇죠. 1차는 통과했지만 자, 2차 보내자가 네. 더 센 걸 보내. 여기 있어요. 네. 공부가 이제 진일보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이제 끝나느냐가 제자리로 또 빠꾸 하느냐 예, 예, 그거죠. 예. 네. 아까는 1차 시험이었다면 이거는 뭐예요? 진정한 시험이요. 진짜 시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진정한 시험은 예. 현실 속에서 예.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바로 미친 중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죠. 네. 자, 미친 중인데 어떤 형태였느냐 하면 빼짝 말랐대요, 스님. 당연히 빼짝 말라요. 네. 와 오겠죠. 왜냐하면 얼마나 살이 찌고 말랐느냐. 이러면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저를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네. 마른 얼굴에 아니 거꾸로 봐야지 저를 봐야지 이렇게 살이 쪽 빠진 모습. 아니 나도 빠졌는데 이 정도면 내 전성기를 생각해 보시면 아니, 얼마나 전생에는 빠졌겠죠. 자 그리고 옷도요. 옷이 날개라고 옷이 그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옷이 아주 남루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없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너무 마르면 사람이 덕이 없고 좀 모질어 보인단 말이에요. 성품이 굉장히 모질어 보이고요. 또 결정적으로 피부병이 그렇게 나가지고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 역한 냄새가 얼마나 났던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설 정도였다. 이거는 냄새는요, 생리적 혐오감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딴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냄새가요 역겨우면요. 네. 사람은 못 견딥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생방 봤죠. 화생방 훈련 해봤죠. 네. 이 냄새 가지고요. 네. 콧물, 눈물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옥 경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양파만 네. 까봐도 바로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자, 미친 스님이요. 네. 와서 얌전히 있었나요, 스님? 아니죠. 예.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거의
최악의 상황인데 저 같으면요 네. 그런 스님 나타나면요 바로 관가로 날아갈 것 같아요. 관가요? 네, 그 이방 아저씨 붙잡고 하소연할 것 같아요. 아, 산에서 그 관가까지 얼마나 먼데? 아, 그럼 봉암사 가가지고요. 네. 저기 밥 짓는 덩치 이런 저기 스님한테 하소연할 것 같아요. 나 못 살겠다고. 그렇죠.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요. 네. 이 미친 스님이요. 네. 게다가 와가지고요. 막 야단쳐요. 꾸짖고요. 그리고 폭력을 해요. 폐요 폐 또. 겨운 스님을. 폭력에다가 또 네. 꼬시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다 건드려 본 거예요. 극과 극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개운조사 스님을 흔들 수 있을 만큼 흔들어 봤다. 예. 아, 야, 환장하겠네. 진짜. 이렇게 한 달을 했는데 네. 개운 스님이 마음에 동요도 없이 지급정성으로 기도를 계속하니까요. 네. 이 미친 스님이 꼭지가 돌았는가 봐요. 네. 어느 날 밤에 부르더래요. 와, 밤에 네. 나 같은 무서워서 절대 안 가. 당연하죠. 꼭 할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개원조사 스님은 어느 정도 눈치채신 거 아닐까요? 당연히 알죠. 이게 괜히 나타난 게 아니다. 이 스님. 저도요. 이 네. 정도는 알아요.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 아는데 안 나타나니까 네. 얼마나 억울해. 아, 그렇소. 언제라도 나타나기를. 나 준비돼 있는데. 준비돼 있는데. 오기만 하면 나 어이구 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정도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스님 왜냐면... 옆에 내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이 스님이요, 네. 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저녁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야, 너는 정말로 무심한 사람이구나. 아, 여기서 무심은 이제 야단 탓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 공부가 제대로 되었구나. 됐다. 네 마음은 탐진치에 흔들리거나 네. 감정, 희노애락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조복을 잘 받아서 참 안정된 수행을 갖추었구나 하는 칭찬이죠. 어떤 네. 마구니에도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너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평가예요. 어마어마한 평가입니다. 이거 1차 시험 잘 통과했다. 네, 이걸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최고점으로. 그렇죠. 아, A+로 통과한 네.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너가 공부는 된 것 같은데 네. 부처님 앞에서 너가 아니, 기운한 게 뭐냐 그렇지, 한번 그렇게, 들어보자. 어, 얘기해 아니, 그렇게 그래요. 공부가 된 네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개운조사 스님이 앞으로 발라당 자빠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오로지 제가 원하는 것은 스승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소원을 딱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까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스승을 만날 인연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니까요. 네. 이 미친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손을 뒤로 탁 올리면서 내가 너 스승 한번 대해줄까? 딱 그래요. 네. 어때요? 그러니까 개운조사가 요때다 하고 너 잘 걸렸다 하고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제발 제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해서 눈물 안 흘렸어요? 아, 눈물도 막 흘렸어요. 너무 좋아서 드디어 하나 건졌다 해서. 개운 스님이요. 네. 얼마나 학수고래 했겠어요. 아, 정말 간절한 소원이 아니 이 스님은 안 죽을 이거 놓치면 안 죽을 아니, 스님. 이거 이 스님 놓치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요. 네. 그래 나 따라와 딱 해가지고 데리고요 희양산 중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그 우리 이 수행자와 수행터의 인연 이야기하면서 불공 스님이 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네. 인걸은 지령이니 수행함도 그와 같다. 이때 얘기를 해요. 그 인걸은 지령이라 인간 영웅은 그 땅의 기운을 받아서 그 땅의 기운만큼 영웅이 되니까 수행자도 그와 같다. 수행자도 땅의 기운을 잘 살펴서 자기의 수행을 안정되고 탄탄하고 속히 이룰 수 있는 땅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데려가는 거죠, 스님. 그래서 네. 희양산 중턱에 너럭바위로 데리고 왔고요. 여기 네. 있어요. 이 스님이요. 개운 스님 보이는 데서요. 이적을 행하는데요. 네. 손으로요. 바위에서 쫙 이렇게 오니까요. 네. 바위 속에서요. 네. 초막이 바위 속에서 쫙 오르고요. 그 무허가잖아요. 아, 당연히 무허가지, 그러면. 스님이 그럼 무허가지, 지금 아, 허가 받고 지켰어요. 아, 그 네. 당시는요. 네, 다 무허가죠. 허가도 없었어요. 무허가요, 다. 네. 그 손으로요. 네. 쫙 이러니까 하늘에서 공량이 쫙 이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저거 정기구독한 거네요. 반찬 배달 이런 거네요. 그 당시에 반찬 배달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아, 하늘에서 날라왔어요. 자, 개운조사 스님은 무지하게 좋았겠네요. 아니. 처음으로 신통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잖아요. 그 스승이 또 그걸 보여줬고 네. 그리고 스승이 죽으면 그거 다 자기 거잖아요 이제. 스님 네. 제가요 네. 스님한테요 네. 뭐 또 야단치려고 또 내 공량할 때마다요 네.
이 요리를 안 만들고 손으로 쫙 이렇게 해서 상위 요리가 쫙 만들어지면 쓰면 네.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죠? 네. 그리고 설거지도 이렇게 하면 딱 되고.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저기 설거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개운선님은요. 그렇죠, 그렇죠. 어? 아니 배달인데 몸은 또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니까 신심이 어때요? 아 신심이 막 없던 신심이 막 생기죠. 아, 아니 그 정도면요. 네. 진짜 신심이요. 크게 다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법을 가르치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네. 그 개운 스님이요. 네. 7일 만에 간해지를 정득해버려요. 예, 간해지는 이제 지혜는 지혜인데요. 간해지라고 해서 밭으로 치면 이제 개간을 다 했어요. 밭을 다 개간을 내고 돌을 골라내고 이제 심에 개간을 다 했는데 아직 물을 안 뿌려가지고 식물은 자랄 수 없는 준비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네. 이 간해지가요 준비만 네. 됐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나도 준비됐는데 이 준비는 어떤 준비냐? 우리 뭐예요? 스포츠에서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잖아요. 그 아마추어 단계를 건너뛰어서 진정한 수행자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준비 단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이 길을 쉽게 얘기하면요. 고속도로 네. 톨게이트를 끄는 거예요. 예, 앞에서 이제 표 딱 네. 끊고 이제 들어가길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고속도로니까 나가기만 하면요. 수다원이 되든지 아나함이 되든지 아라한이 되든지 이제 지 공부한 것만큼 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간해지를 정득했다 그러니까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이미 공부가 이미 다 갖출 수 있는 모든 준비 단계가 다 끝났다.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네. 7일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7일 만에 공부를 가르치고 미친 스님은 미친 스님 그래요. 내가 바로 너 공부시키 주기 위해서 너가 하도 시끄럽게 기도하고 나를 괴롭혀 가지고 1045년 만에 네. 네. 1000년도 중국에 아니고 1045년 당나라에 있었는데 내가 네. 당나라에 있다가 이까지 1045년 만에 시공을 초월해서 왔다. 아. 내가 바로 불공이다. 아, 그리고 이때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밝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너가 이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네. 내가 직접 번역을 했던 네. 수능경과 그리고 유가시민록을 너에게 붙여갈 테니까 예. 내가 이거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이게 고연아사리로부터 배운 거를 이제 불공스님이 또 예. 이제 자기가 이제 예. 개운조사에게 전한다 얘기죠. 예. 이 보현아사리가요. 네. 이 불공스님이 스리랑카에 그때예요. 이 불치사에 스리랑카에 나라에 가가지고 불치사에 있는 보현 아사리에게 직접 네. 법을 배워 직접 전수받고요. 예, 역사 속으로 있던 이야기죠. 있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 불공스님이 보현 아사리로부터 전수받았던 지역을 직접 찾아가 봤거든요. 네. 찾아가 보니까요. 그 장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예. 못 찾고 오신다. 아, 네. 그 한국인 중에요. 네. 이 불공 스님의 이 전설을요 너무 너무 좋아하는 빠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렇죠. 이 빠들이 혹시라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서 많이 도전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불치사는요 여섯 네. 군데가 있어요. 스리랑카에. 역사에 따라서요 시간에 따라서 불치사가요 나라의 흥망에 따라서 불치사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 수도 옆에 같이 옮겨 다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불치사는요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불치사입니다. 이거 처음으로 얘기해요 제가. 네. 근데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불치사인데요. 아누라다푸라의 불치사를 가지 않고 지금의 불치사는 지금은 캔디에 있는 불치사가 예, 제일 캔디, 유명하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마지막 왕조가 캔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불치사 그래가 어디를 가냐면요. 캔디에 있는 캔디의 불치사를 다 갔다 온 데를 지금 다 찾아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 여기를 찾아가 보니까요. 아누라다푸라 불치사를 직접 가보고요. 참배도 네. 하고 향도 피우고. 네. 가보니까요. 거기에 저기 뭐 기념물도 있다면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예전에 네. 불치사의 자리에 했던 벽돌 있죠? 네. 벽돌만 흔적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네. 불공 스님하고 고현 아사리가 만났던 무슨 기념물이라든가 동패 같은 건 없었나요? 아, 있어요. 네. 그 불공 스님이 거기에다가 방문했었을 때요. 이 동판을 이 새겼다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동판이 지금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13면가 하는 동판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네. 거기 이제 보현 아사리를 만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불공 스님이 이 아누라다푸라에 실제 왔다. 와서 몇 년 동안에 머물렀다.
와서 뭘 했다 하는 기록은 남아져 있어요. 아, 역사적으로.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천년을 뛰어넘어서 너를 만나러 왔다라고 불공 스님이 이제 개운조사께 개운조사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 또 공부 교재도 이렇게 막 예, 주시고 예, 예. 그리고 가시나요? 아, 그래서 안녕 나머지 공부는 누가 해라 하면서 아. 떠나면서요. 아니, 안녕 너 나기 떠나시나요? 아, 그렇죠. 아. 이제 그만큼 아니 혹시... 내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아...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니 집에 택배 왔는가 봐 그냥 가신 거 보니까 아, 그때는 택배 없었어요. 그 쿠팡 이런 거 오신 거 아니까? 아니 없었다니까 그때는. 아, 그래서 급히 네. 이제 이 구름을 불러갖고 아닌데, 구름 타고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구름 타고 가버리시는데요. 네 이제 안녕하고 아니, 가는 예, 거예요. 그럼 이제 개운조사 스님은 기분 좋았겠네요. 이제 다 자기 걸로 이제 다 아, 그럴 줄 알고 주, 네. 기분 째졌는데. 네. 이 무어가라고 했잖아요. 예. 갈 때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나 아, 문제가 되니까 무어가라. 예. 그 그리고 20년만 버티면 지상권 생기는데. 그 안 된다니까 그 당시에. 아,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혹시나 공양이라도 혹시 오는 거야 기다렸는데 네. 공양도 안 오는 아, 거예요. 그 구독권 취소하셨네. 아 당연히 구독 취소해야죠. 1045년 동안에 뛰어넘어서 왔는데 잘못 걸리면요. 네. 몇백 년 동안 아니 개운조사 살해했을 동안 정기구독 계속 받게 하면 개운조사 안 죽고 계속 있으면 몇백 년이고 돈 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는 이제 개운 스님께서요. 네. 몇백 년 지내시다가요 사라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거기서는 있어봤자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백년암으로 내려와요. 아, 거기서 100일 동안에 수련해서 수다원을 이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선이면요 이제 수다원 이루고 공부의 눈이 이제 막 열렸으니까 예. 더 깊은 공부를 하기에 인연처를 따로 찾아가시고요. 예, 도장산에 이 도장산으로 찾아가요. 도장산 예름부터 심상치가 예. 않습니다. 그 봉암사에서요 도장산까지 한 30분? 차로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그 당시로 보면요 직접 걸어서 그쪽에 수행하러 갈 만한 거리였다. 네. 예, 예. 그래서 도장산하면 도가 장 깊이 숨겨져 있는 산이다 이런 이름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서 머무시는 절 이름도 심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깊이 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찾으려면 또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심원이잖아요. 아, 이름이 그래서 기가 막히네요.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개운조사 스님이 수행에 있어서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하시게 된다고 들었어요. 바로 사다함을 이루고 그다음 아나함을 이루셨다. 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수련에서요. 네. 육아 수련 정음설에 보면요. 네. 수련에서 사다함을 이루었다 할 때요. 이 사다함이 네. 어떤 단계냐를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면요. 네. 이 몸의 기운이 네. 펄펄 넘치고요. 예.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요. 예. 그리고 눈에 광채가 쫙 난대요. 아, 스님, 예. 다이어트도 절로 되나요?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겠죠. 아, 그리고 시력이 오우. 좋아지고요. 네. 주름살이 네. 없어지고 네. 배가 안 고프대요. 아, 스님.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이어트가 되겠죠. 이거 저기 대머리는 어떻게 대머리는 돼요? 아나함과 대머리는 아나함까지 가야 돼요? 아나함과 되면요. 네. 검정머리가요. 네. 흰머리로 되고요. 아니 그건 근데 검정머리 있는 머리잖아요. 네. 이거 빠진 머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빠진 머리도 아니 선이. 네. 흰머리가 검정머리로 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안에 있는 머리를 그냥 나오게 하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 모근이 없어졌는데 이거는요 대머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사다만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팔팔 내고 안 먹으러 어? 이 배가 안 고플 정도면요 네. 그 머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젊어진다고 했잖아요. 아, 젊어진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 하면은요 네. 붉은 피가요 흰 피가 된다고 했어요. 아... 그리고 이 손으로요 바위에다가 네. 글을 새기면요 네. 바위가 네. 진흙과 같이 물러져서 글이 새겨질 정도라. 네. 그리고 빛이요 금빛이 난다 그래요. 몸에서요? 저 금빛 안 나요? 금빛이요? 네. 아니 저 때문에 고생을 해서 그런지 누르팅팅하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빛은 빛이잖아요. 네, 빛은 빛이네요. 네. 그렇게 아나함이 있는데 우리 흰피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 신라의 불교에 이차론이 네. 목을 이렇게 순교할 때 자를 때 흰피가 나왔다. 네. 이게 바로 아나함 단계에서 나오는 증음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예. 연결이 또 그렇게도 예, 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네, 부작용이 좀 생겼죠? 의도치 않게. 아니, 이중도 도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찾아와가지고 네. 양복내 신선이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스님 신선이라고 부를 정도 묻는 것들이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장가 잘 갈까요? 뭐 이런 오래 것을, 살까요? 네, 이렇게 욕망적인 걸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요. 네.
불교가 인기가 없고요. 그렇지, 그렇지. 신선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불교의 가르침보다요, 사람들의 욕망이 현실적인 이익, 현실적인 그렇죠. 이익 같은 그런 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스님도 이 스님보다 신선으로 추앙받는 것이 중생들은요 훨씬 더 좋았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중생은 그 스님보다는 네. 아이고 나를 이롭게 해준 네. 신선이었으면 좋았던 거겠죠. 그렇게 와서 괴롭히니까 아 수행이 안 되죠. 다음 사람이, 공부를 위해서 네, 사람이 하도 네. 무너져 끼면 네. 뭐 공부가 네.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안 찾아오니까 공부하기는 좋은데 얼마나 공부가 좋아. 우리 아무도 안 물어봐. 아무것도.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네. 안 하니까요. 네. 공부에 진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스님은요, 네. 다음 공부를 위해서 지리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뭐 좀, 뭔가 남겨야 되겠죠. 퇴양을 좀 나름대로 하고 가시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스승님한테, 불공 스님한테 받았던 이 불공 스님이 번역했던 수능경에다가 네. 고려시대 때 보안 스님이 만드는 환해 삼복이. 네, 환해 삼복이. 이거를 네. 둘에 모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개송을 짓고 그다음 해설을 하고 네. 그리고 토를 달고 네. 이렇게 해서 종합 편집본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것을 아까 시문사 그 있죠 시문사 천장에 집어넣고 네. 용을 불러요. 용 일로 와 해가지고 100년 후에 인연처가 나타나니까 야. 100년 동안에 지켜라 보초 써라 아, 지켜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렇죠. 그 100년만 딱 지켜고 풀려났나요? 아닙니다. 네. 100년 동안에 보초를 시키고 네. 이제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음흠. 100년이 돼도 안 나타나는 안 거예요. 나타나죠. 용의 애가 얼마나 달았겠어요. 제가 시문사를 가봤는데요. 시문사요. 옆에 계곡이 이렇게 흐르는데 네. 그 볼 거 하나도 없고요. 아, 시문사가 좀 터는 그렇게 볼만한 터는 아니죠. 예, 예. 네. 아닌데 그 용도 재미 가 별로 있는 곳이 아니, 아니에요. 뭐 구경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네. 자기도 그 100년을 혼자 지내면 속 터지지. 옆에 맞습니다.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기하고 같이 놀 용 친구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 가면 개운 스님한테 그렇지. 개운 스님한테 덜 섭섭했을 텐데 지 혼자 100년을 지키라고 하니 그렇지. 애가 달아 있는데 네. 그러다가 114년 만에 양성 스님? 양성 스님이 등장을 하게 되고 네. 양성 스님이 꿈에 계속 천장을 이렇게 가르치는 용이 애가 달았죠. 이거 놓치면 이제 언제나 집에 갈지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이 스님을 어떻게든 이거 엮어가지고 네. 내가 한 이거 한 이 한바탕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천장을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책이 있는데 아, 책이 한 권 있었던 이걸 뭐 심상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 밤새도록 직접 이 붓으로 이제 적게 됩니다. 일일이 네. 이래 적고 네. 이 적었던 원본은 있죠. 네. 원래 원본은 그대로 천장에 놓고 나 같은 이제 반대로 했을 텐데 필사인 거 있죠. 네. 필사했던 것을 네. 겁이 나잖아요. 혹시 아, 또 나 같은 손대다가 진본 바로 가져와가지고 경매 올리고 필사본 입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이 나는 공부에 인연이 그렇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공부가 안 되는 원인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잠시 나갔다가 왔는데 3일 후에 왔는데 불이 나가지고 네. 그 책도 없어지고 시문사로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더라. 제가 보기엔 용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용이. 저도 용이라고. 용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원조사가 와가지고 야 이제 양성스님 아닌데 저 책 뺏고 더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100년이 아니라 1000년도 지켜야 그러니까. 되죠. 용은 네. 완전히 꼭지 돌아간 그리고 거예요. 계약 조건이 책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책이 없어지면 계약도 그러니까 끝나잖아요. 파기되죠. 네. 그래서 용은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다음에 용 이걸 지킬 바에는 내가 책을 용 안 하고 필사본이 될 거 원본이 될 거 일단 없애고 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이 이제 막판까지 네. 하고 그건 우리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전설에는, 네, 전설에는 그런 용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스님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용이 아니고서는 이 불날 리가 없다. 이 해석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재미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양성 스님은 당신이 적은 필사본을 이제 발언을 하고 마음을 내서 세상에 널리 많이 알리게 되고요. 네. 그 필사본 안에 개원조사 스님이 쓰신 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유서 안에 남겨져 있는 개원조사 스님의 생애를 지금까지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또 겁니다. 또 빠진 거 하나 있어요. 네, 또 뭐가 빠졌나요? 불공 스님이 네, 맨날 보면, 아니고 스님은 나만 보면 맨날 빠지고 있다고 가끔씩 빠져요. 가끔씩 불공 빠져요? 스님이요. 네. 나는 불공이다. 그리고 내가 네. 이 수능경을 번역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내가 보현 아사리로부터 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불치사 이런 이야기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이야기는 그 책에 수능음경 역사기라는 이 한 이 단락이 있는데 네. 그 단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스님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전설은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개원조사 스님도 지리산 묘향대로 수행을 하러 가시게 되고 환자감도 현실 속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말죠. 바로 사라진 건 아니고 세월 속에서 점점 네, 점점 사라지고 예, 역사에 없어지죠. 찾는 이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전설과 관련된 인물이나 환자감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전설 속에 남아있는 깨달음의 길마저도 사라진 건 아니죠, 스님? 없죠. 예. 이 불공 스님이라는 스님이 살아있죠. 스승. 예, 스승. 예, 스승. 그리고 이 불공 스님이 이 번역을 했다는 이 불공 역 능원경도 예, 남아있죠. 전설 속 예. 이야기입니다. 예. 이 능원경. 그래서 개원조사 전설 속에서 개원 스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준 두 가지의 핵심은 바로 스승과 교육. 예.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그리고 이 스승은 불공 스님이 될 것이고요. 그 교육은 가르침은 바로 불공 스님이 새롭게 역했다고 하는 능원경이 되겠죠, 스님? 스님. 네. 불공 스님이요. 1045년 동안에 그것도 중국에서는 역사에 끝났잖아요. 그냥 네, 당나라 그렇죠. 스님이거든요. 오로지 제자 교육을 위해서. 네. 1045년을 뛰어넘었어요. 왜 이까지 왔을까요? 궁금하죠. 제자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네.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불공 스님에 대한 인물을 알면 불공 스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의 비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네. 자, 그래서 불공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예, 네, 근념하셨습니다.